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누엑스 MG300. 와, 이거 진짜 저렴한 모델인데 가성비 끝판왕이에요. 여기 안에 무질레이션 진짜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할 만한 것들 다 들어있는데, 와, 씨, 레드로 갑자기 변신. 네. 자, 매뉴얼 있고요. 네. 진짜 작죠? 그리고 진짜 가벼워요. 네. 진짜 작고 진짜 가볍습니다. 여기에 이 밟힘, 이 느낌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사실 발로 밟는 게 너무 아까워서 책상에 올려놓고 쓰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셀렉트 노브고요. 여기 딱딱딱딱 걸립니다. 그리고 개인 레벨 마스터 노브 세 가지가 있는데, 굳이 개인 레벨 마스터로 안 사용하고 다른 걸로 사용하셔도 되는 거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뭐 탭이나 페달, 세이브, 그리고 엑시트. 와, 이런 지금 이 노브의 느낌도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데 너무 느낌 좋아요. 네, 고무고무고무한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큼지막한 익스프레션 페달 달려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자그마하지만 굉장히 시야성이 좋게 LED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뒤에? 뒤에 되게 간단하죠? 억스인이고요. USB 이것도 5핀이에요. C핀이면 좋았을 텐데. 네, DC 9V로 되어 있고 인풋 아웃풋밖에 없는데, 자, 이거 샌드리턴도 가능하거든요. 네, 이것도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무게는요, 700g. 진짜 가벼워요. 그냥 이펙터 두 개 정도 모아놓은 무게. 네, 진짜 가볍습니다. 이거 그냥 기타 가방 앞쪽에다 그냥 껴놓고 같이 들고 다니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누엑스 MG300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더기템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자, 이건 진짜 박수를 치고 시작해야 되는. 네. 네, 누엑스. 예? 네? MG300입니다. MG300. 이거 왜 우리가 박수를 치고 시작해야 되냐고 말했냐면, 네. 아, 뭐 좋기도 해요. 사운드가 좋아요. 네. 뭐 인정. 네. 하지만 이거를 저희가 오프닝을 하기까지 예, 한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역대급이죠. 예. 와, 얘가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 네. 자, 우선은 NUX MG300의 특성. 예. 네, 특징은요, TSAC HDD 기반으로 프리 이펙트와 앰프 모델링 알고리즘에서 최적의 사운드를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어 이미지 기술로 포스트 이펙트에서 스튜디오 퀄리티 사운드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해요. 오, 오. 그리고 인터페이스용 USB 오디오 스트림 가능하고요. 아, 그래서 뭐 어차피 당연하겠죠. 당연하겠죠. 네. 그리고 잼 기능이 있어요. 아. 그렇죠. 루프랑 드럼 머신을 함께 탑재해 놓음으로써 굉장히 쉽게 구동을 가능하고요. 요새 그건 다 웬간한 거 다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전에는 드럼 기능하고 루프 기능하고 분리해 나섰어요. 네,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는 한 화면에 같이 있으니까 기능적으로 구동이 되게 재밌게, 그러니까 잼 기능이라고 네. 한꺼번에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디테일 편집 및 IR 로드할 수 있는 퀵톤 프로그램, 이건 아니, 이제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거예요. 네. 이제 톤이나 이런 것들을 소프트웨어에 틀어놓고 이제 구동을 시키면 뭐 마우스로 컴퓨터 상에서도 연동이 가능하지만, 얘가 직접적으로 이 노브를 이용해서 네, 이용을 하면 이제 컴퓨터에 구동이 바로 되는 퀵톤 프로그램. 아~ 네. 근데 이건 이것도 다른 이제 멀티에서도 항상 탑재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네, 제공이 되는 기능입니다. 가격부터 말씀해 주시죠. 기분 좋은 가격으로 16만 원이에요. 야. 그럼 뭐 16만 원 갖고 TS9 하나 사면 끝나는 거 아니야?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누엑스 모델 중에서도 뭐 14만 8천 원, 뭐 12만 8천 원,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랑 비등비등한 거예요. 예, 가격이. 그렇죠. 그러니까 누엑스 자체가 워낙 가성비로 몰아붙이고 가격을 너무 낮춰서 책정했기 때문에 생태계 파괴종의 멀티 버전. 네,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이제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생태계 파괴종은 누엑스다. 누엑스다. 맞습니다. 이거는 기명 사실로 네. 좀 뭔가 되어가고 있는 느낌인 네. 것 같습니다. 자, 겉에 이제 외관 설명을 좀 해볼게요. 네. 여기에 자그마한 LED가 있죠. 네. 네. 뭐 작아서 사실 글씨도 굉장히 작아요. 네.
네, 인상 찌푸리지 말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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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실눈 뜨고 보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 시안성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이거 뭐 큰 글씨만 보면 되잖아요. 뱅크만 보면 되죠. 근데 이제 이 노브에서 에디트로 들어가면 그건 좀 작네요. 더 작아지죠. 야, 이거 좀 작습니다. 사실 이게 기기 자체가 작아지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얘를 키울 수가 없었어요. 아니면은 폴더블식으로 그럴 수도 해도 됐었는데 그럼 비싸지겠죠 또. 그렇겠죠. 네. 이게 많이 비싸지겠죠. 예, 적어도 게임은 안 되겠네요. 너무 작아서. 게임 없습니다. 예, 얘는. 네. 자, 그리고 이 LED와 동시에 이 에디트, 엑시트 네. 버튼 함께 되어 있고요. 네. 세이브 버튼 얘는 누르면 세이브 되겠죠. 뭐. 네, 그리고 확인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엔터 버튼. 네, 엔터 버튼, 세이브 버튼. 근데 막 누르면 세이브가 바로 되기 때문에 네. 좀 조심하셔야 되고 네. 이 모드 버튼 있고요. 네. 이 잼 버튼 이걸로 이제 바로 다이렉트로 드럼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요? 네네. 오,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네. 오. 그래서 이게 켜져 있을 때만 이제 드럼이 잼을 해라. 네네. 그리고 거기에 딸린 탭 버튼.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 페달 버튼이 있어요. 페달을 이제 나중에 이제 익스프레션 페달이나 이런 거를 이제 거기다 값을 주겠죠. 네네. 값 줄 때 이제 페달 버튼 하는 메뉴 중에 여기 페달이 안 들어가 있는 세팅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룹 모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셀렉트 바꿀 때 네, 셀렉션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그리고 여기에 네 개의 노브가 있죠. 셀렉트 노브. 네. 개인 레벨 마스터. 이걸로는 이제 똑같이 이러고 다 돌아가네요. 예. 네, 이게 그룹 노브로 이제 다른 파트로 넘어가는 거라면 그 파트 안에서의 앰프를 변경하는 뭐 그런 것들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네. 셀렉트입니다. 네. 그리고 얘는 개인 레벨 마스터인데 굳이 개인 레벨 마스터라기보다는 여기에 나와 있는 노브의 값을 정하는 그런 노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굳이 이 이름 따라 안 하셔도 된다는 그렇죠. 얘기죠. 네. 네. 왜 이거 레벨인데 왜 뎁스가 움직이지가 아니라 그냥 그 위치에 있는 노브로 움직이시면 값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루프, 이거는 드럼. 네. 그리고 뭐 루프 드럼 안 쓰실 때는 네. 뭐 이렇게 다 셀렉트 네. 셀렉트 할 수 있고요. 네. 채널이 바뀌죠. 네. 자, 여기까지 네. 외관 설명. 여기에도 뭐 아까 전에 저희 오프닝 찍을 때 네, 언박싱 할 때 보여드렸지만 인풋 아웃풋 억스인 USB DC 네, 그거밖에 없네요. 네, 정말 간단하게 되어있습니다. 네, 지금은 요 아웃풋에서 바로 우리 컴퓨터로 들어가서 지금 하드 네, 레코딩 중입니다. 지금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네, 사용을 했죠. 네, 네, 네. 자, 그래서 말인데 네. 얘를 오늘 했을 때 네. 문제점이 있어요. 네. 처음에 얘를 구입을 하시고 키면 네, 키면 파워 온을 하면요 소리가 안 나요. 정말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튜너 모드로 갔을 때 소리가 나. 네. 아, 튜너 모드로 했을 때 튜닝은 돼. 튜닝은 돼. 근데 그러니까 인풋이 작동을 하고 있는데 네, 소리가 안 나. 소리가 안 나. 네. 그래서 튜너에 뮤트 버튼을 해제를 했더니 소리는 나. 소리 나. 바이패스로. 네. 근데 다시 이 모드로 들어가면 소리가 안 나.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 여기에 보시면요 팩토리 세트로 들어가려면 에디트 버튼하고 세이브 버튼을 한꺼번에 눌러줍니다. 그냥 쭉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들어갔다. 네, 이렇게 팩토리 시스템 메뉴가 떠요. 네. 여기에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페달 모드로 가시면 돼요. 여기 그룹 모듈에 가면 페달로 됐죠. 그래서 거기서 세이브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가시면 지금 set pedal to minimum. then press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미니멈을 하고 프레스 이걸 누르는 거. 이걸 누르면 네. 맥시멈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해서 프레스를 누르면 세이브가 된다. 페달 값을 미니멈으로 할 거냐? 맥시멈으로 할 거냐? 이거를 루프 이 다운 스위치로 예, 다운 스위치로 하는 정하는 거예요 값을. 이렇게 페달로 해가지고 소리를 나게 했어요. 소리를 나게 했어요.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소리가 나는구나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어떤 채널을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1번 글락이 다 안 났어요. 1, A, B, C, D가 다 안 났어요. 네. 2번부터 나, 9번까지. 네. 근데 이거 왜 안 나냐? 또 이게 문제다. 이것도 고장난 거 아니야? 해다가
이제 이 안에 에디트로 들어가 보니까 네. 캐비넷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다 있네요. 네, 실물 다 있고. 네. 그러면 근데 보시면 이 캐비넷 실물이 MT 마이크 MT로 되어 있어요. 마이크를 장착을 안 했군요. 어,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네요. 아, 안 나네요. 그래서 마이크를 장착시켜주면 마이크를 대줬더니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서 일일이 확인하셔요. 소리가 안 나면 야, 마이크가 대져 있나? 근데 보통 일본 뱅크에서만 그렇더라고요. 어, 일본 예. 뱅크에서 안 나더라고요. 예, 이렇게 마이크 대주시면 돼요. 어, 저 이거 진짜 녹음실에서 하는 예. 것처럼 그 녹음하러 들어갔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야. 어, 얘 마이크 연결 안 했다. 아,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어쨌든 이거를 다 세팅을 하고 출시를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아,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딱 두 가지를 확인을 하시면 페달 마이크가 있냐 없냐. 어 대부분은 다 소리가 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마이클, 1A 네 마이크를 넣었어요. 네.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쭉 사운드를 들려드릴게요. 네, 네 이건 80JM 드라이버입니다. 디럭스 클린이네요. 어이, 마스터 좀. 오, 그러면 옆으로 돌리면 이게 이제 그룹 모듈이잖아요. 네. 옆으로 돌리면 오 간다 간다. 네네. 이펙트 바이패스도 있고 얘는요. 모드, 딜레이, 네, 예 리버브까지. 앰프. 오, 앰프 사운드를 좀 넣으면 되겠죠. 오, 오. 좋습니다. 그리고 모드 드라이브. 진짜 좋네요. 지금 너무 깔끔해. 예. 네. 메탈. 그래서 뭐 시계클럽에 가서 들어가야 아, 되는군요. 어, 이게 반응을 하네요. 에이씨, 아, 이게 진짜 딱 있을 거면 딱 있으니까. 아, 근데 이거 딜레이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조금만 딱 있는 앰프와 앰프 캐비넷 시뮬에다가 이펙터들까지 네. 딱 좋네요. 자, 다양한 애시드에서부터 재즈, 블루지, 그리고 락까지. 네, 되게 많이 딱 있을 거가 있어요. 네. 진짜로 뭐 쓸데없이 뭐 핑퐁 리버브 네, 뭐 이런 거로 이제 뭐 할래면 프리셋, 하겠지만 네, 프리셋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네. 같아요. 그래서 프리셋 사운드 그대로 두고 내 기타 톤에 맞는 네, 그런 사운드 해서 약간만 조절을 하면 좀 더 멋있는 좀 고급진 그런 사운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네, 1부 이렇게 마쳤고요. 2부에서는 이제 우리가 프리셋 만들어 보면서 이제 잼하고 드럼 머신 같이 하면서 루프 돌리고 네. 네,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1부에 설명 안 들었던 모드 기능 네.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설명 안 드렸던 것들 네. 약간 보충 설명 드리면서 2부에서 뵙겠습니다.